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미소들 오늘은 저의 최애템으로만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진짜 여러분 200% 예뻐지는 메이크업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미소들 스킨케어부터 같이 할게요. 지금 얼굴이 땡겨 미칠 것 같아. 그 전에 헤어핀으로 머리를 찝어줄게요. 일본 갔을 때 돈키호테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얘가 살짝 무거워가지고 고정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래도 예쁘니까 이렇게 해주고, 우선 이 오에라 이 제품으로 피부결을 좀 닦아줄게요. 메이크업 전에는 여러분 너무 리치하게 스킨케어를 해버리면 화장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산뜻하게 스킨케어를 해주는 게 좋아요. 대신 수분감은 많이 채워줘야 합니다. 좀 더 수분감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아드망 모이스처 부스터 앰플 사용할게요. 요거 아드망에 그 모이스처 패드 쓰고 나서 요 제품도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되게 가벼워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기 되게 좋았어요. 요렇게 해주고 수분크림은 에스트라 테라큰에 요거 발라줄게요. 요것도 되게 가볍게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어서 괜찮아요. 엄청 잘 쓰고 있는 수딩크림입니다. 선크림은 두이트리 어반 쉐이드 커버 앤 핏선 요거 써볼게요. 비비크리처럼 피부 톤이 커버가 돼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저는 선크림 손에 묻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쿠션 안에 들은 퍼프로 톡톡톡 발라줄게요. 얘가 커버력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생얼에 가볍게 사용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 야, 안 되겠어. 그냥 빼야 될 것 같아. 너무 흘러내리네. 이럴 줄 알고 제가 일본 갔을 때 또 하나 사온 게 있다고요. 이것도 쿠룸인데 얘는 집게여서 편해 훨씬. 그리고 나서 컨실러로 좀 커버를 해줄게요. 이거 덧앤 팟 컨실러인데 얘가 커버가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요즘 잘 쓰고 있는 컨실러인데 제가 아이라인 문신이 좀 진해가지고 이 컬러로 문신을 좀 지워주고 있거든요. 저 조만간 진짜 아이라인 문신 예약하고 제거할 거예요. 얘 때문에 쌍꺼풀이 너무 얇아 보여.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연어색 있잖아요. 이걸로 다크서클도 커버해줄게요. 아니 요즘에 여러분 여기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해졌지? 나이를 먹어서 여기가 꺼지는 건가? 이렇게 다크서클 커버를 해줄게요. 이 초록 색깔은 붉은기 커버에만 좋거든요. 저기 여기에 여드름 자국이 붉어가지고 이걸로 좀 붉은기를 중화해줄게요. 커버 잘 됐죠? 미소들이 지금부터 이제 저의 최애템 메이크업 제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요,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써본 쿠션 중에서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얇게 잘 발리고 밀착력도 좋으면서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제품입니다. 원래 21호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19호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19호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은은한 요 광이 피부를 진짜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19호 컬러 저한테 그렇게 밝지 않죠? 요거하고 조금 더 지속력 높이고 싶으면 파우더 위에다가 덧바르면 되거든요. 이번에 네이밍에서 요 매트 쿠션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요 쿠션이 조금 더 제 취향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더 잘 쓰고 있습니다. 미소들 피부 표현 미쳤죠? 너무 예뻐. 이거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나 쿠션 못 쓸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요거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그리고 파우더는 라네즈 레오 파우더 쓸게요. 요게 입자가 진짜 고와요. 그래서 지속력을 좀 높여주더라고요. 저는 안에 있는 퍼프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요거 브러쉬로 사용해주겠습니다. 일단 앞머리를 내릴 거라서 이마 전체적으로 파우더 칠해줄게요. 그리고 눈화장할 부분이랑 쉐딩할 부분, 그리고 팔자는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지 주름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외곽선까지. 제가 이따가 앞머리를 내릴 거라서 이거 하면 고정이 될 것 같아가지고 풀어줄게요. 이거 트클포스크 쉐딩 모던 컬러인데요. 얘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최애 쉐딩입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필리밀리 858번. 요거 레오제이님이 만드셨는데 쉐딩하기가 진짜 편해가지고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세 가지 컬러 다 섞어준 다음에 턱 윗부분 쉐딩을 해줄게요. 아니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요 투턱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 이거 어떻게 해? 아 그래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요즘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톡 쉐딩을 해주고 코 쉐딩 브러쉬는 필리밀리 857 요것도 레오제님이 같이 만드신 건데 요 브러쉬도 코 쉐딩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 코 밑부분은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코가 어떻게 보여. 그 다음에 브러쉬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눈썹에서 콧대로 사선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면 코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이 중간은 쉐딩 안 해주고 이쪽 부분부터 쉐딩을 해주거든요. 어때요? 코가 조금 높아 보이죠? 이렇게 해주고 이 컬러로 애교살을 잡아줄게요. 애교살을 안 잡으면 중안부가 너무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블러셔 해줄게요. 이것도 투쿨포스쿨 제품인데 투쿨이 여러분 좋은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이 블러셔도 완전 기절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드피쉬라는 컬러인데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베이스로 먼저 깔아줄게요. 아, 이거 브러쉬 여러분 피카소 포니 14번 브러쉬인데 이게 조금 해가지고 블러셔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먼저 앞볼 쪽에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이 투쿨 블러셔가 모공 블러 처리가 되게 뛰어나가지고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진한 컬러랑 두 번째 컬러를 섞어서 이렇게 위에다 얹어줄게요.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완전 뽀용뽀용해. 미소들, 그리고 저 요즘에 하이라이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하이라이터라고 나면 피부가 되게 볼륨감 있으면서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맥 제품이고요. 더블글램이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진짜 광이 고급스러워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같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클리오 제품인데 이거 어디에 들어있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제품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끝. 어때요? 코가 완전 어떻게 보이죠? 그리고 이 블러셔랑 이 윗부분에 이렇게 살짝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이렇게 흔들었을 때 보이는 이 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하이라이터 할 때는요 그 전에 파우더 처리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모공이 조금 도드라져요. 그 다음 턱끝.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조그만 브러쉬가 있어요. 이걸로 앞머리 부분에 톡톡 찍어주면 앞트임 되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남은 부분으로 애교살까지.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제 최애템은 요 롬앤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 진짜 자연스럽게 눈썹이 잘 그려지더라고요. 먼저 눈썹결을 빗어주고 눈썹 밑부분부터 그려줍니다. 요거 컬러가 모던 베이지 컬러거든요. 요걸로 그리면 진짜 짱구 눈썹이 될 수가 없어요. 엄청 자연스러워. 눈썹을 살짝 길게 그려주면 얼굴 여백이 좁아져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거든요. 어때요? 이쪽만 그렸는데 눈썹 컬러가 진해지지도 않으면서 되게 예쁘게 잘 그려졌죠. 마치 그 아이섀도우로 눈썹 그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미소들, 제 최애템 섀도우는요 웨이크메이크 아이 팔레트입니다. 8호 캔디 코랄 블러링인데요.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내돈내산으로 찍었던 제품인데 요즘에 요 제품밖에 안 씁니다. 컬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요거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최애 브러쉬는 피카소 207A 브러쉬. 요거 너무 좋아요. 눈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게요. 그리고 요 컬러 사용해줄게요. 요 제품은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그때 다르게 항상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진짜 구매해도 후회가 없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인 것 같아요. 요거 컬러도 되게 예뻐요. 은은한 펄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 번 더. 톡톡톡톡. 그리고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음영 잡아줄게요. 눈 뒷부분에 톡톡톡톡 찍어주면서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카소 215번 조그만 브러쉬로 요 컬러 묻혀서 삼각존 그려줄게요. 요즘에 삼각존을 안 채워주면 뭔가 화장이 다 안 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장이 돼야지 눈이 좀 더 커 보여가지고 남은 여분으로 앞부분까지 음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투쿨포스쿨 프로타제 펜슬 9호인데요. 요걸로 애교살에 스켜주면 너무 예쁘거든요. 미쳤어. 너무 예뻐. 이렇게 애교살이 확 생겼죠? 이제 라이너 그려줄 건데요. 어퓨 리퀴드 라이너 4호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이게 컬러가 여러분 진짜 자연스럽게 예뻐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걸로 라인 그려줄게요. 아, 근데 제가 라인을 그리다가 여기 살짝 망했는데 요런 거는 망해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항상 섀도우로 덮어주거든요. 홀리카홀리카 툰샷 아메리카노 섀도우인데요. 요게 라인 스머징 하기 너무 좋아서 요걸로 스머징 좀 해줄게요. 요렇게 라인 스머징을 하니까 망한 게 하나도 안 보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나면 뭔가 라인만 길어지니까 좀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진한 컬러를 다시 묻혀가지고 음영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쌍꺼풀 라인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삼각존까지 한 번 더 연장을 해줍니다. 뷰러는 여러분 라네즈 뷰러 제 최애템이에요. 너무 속눈썹이 잘 찝혀.
저는 요즘 뷰러를 해주고 요 필리밀리 속눈썹 고데기로 한 번 더 빗어주거든요? 그러면 속눈썹이 지 맘대로 가있던 애들이 일자로 자리가 잡혀가지고 훨씬 마스카라를 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언더도 속눈썹을 이렇게 꼭 내려줘야지 예쁘게 마스카라가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저는 마스카라 블랙 컬러 좋아하거든요. 눈화장을 좀 여리여리하게 해주는데 마스카라까지 브라운이면 뭔가 흐리멍텅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항상 마스카라는 블랙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 솔을 세워가지고 마스카라를 해주면 조금 더 예쁘게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가 곱기 전에 트위저로 속눈썹을 가닥가닥 뭉쳐주면 예쁘거든요. 얘들 속눈썹 진짜 붙인 것처럼 너무 예쁘게 잘 됐죠? 평소에는 눈화장 여기까지 해주긴 하는데 뭔가 글리터가 올라가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얘는 처음 쓰는 건데 코랄 헤이즐 글리터 1호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눈동자 가운데 부분에 톡톡 찍어줄게요. 그리고 좋은 게 이게 실리콘 팁이어가지고 섬세하게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눈두덩이도 한번 발라볼까요? 이 블링블링한 보이나요? 이제 입술만 발라주면 끝인데 요즘에 오버립으로 입술을 많이 발라가지고 컬러그램 오버립 메이커 사용을 해줄게요. 2호입니다. 제가 써본 오버립 메이커 중에서는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컬러그램이. 색도 자연스럽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바를 수 있어요. 먼저 요 쉐딩 컬러로 입술 라인을 먼저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핑크 컬러로 방금 쉐딩한 부분을 덮어줍니다. 이 핑크 컬러가 제 입술 컬러랑 비슷해가지고 베이스로 깔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체의 립이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이 틴트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3호입니다. 이게 되게 은은하게 입술을 예쁘게 만들어줘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4호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쨍한 컬러. 진짜 예쁘죠? 평소에는 3호를 잘 쓰긴 하는데 어쩔 때는 3, 4호 섞어서 발라주기도 하거든요? 일단 3호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이 3호 컬러는 웜쿨 상관없이 다 바르기 좋습니다. 이 글로우한 이 광이 진짜 예쁘게 표현이 돼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촉촉한 틴트들은 계속 덧바르면 색이 진해지고 얼룩덜룩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덧발라도 덧발라도 여러분 색이 진해지거나 얼룩지지 않아서 예쁘더라고요. 최근에는 진짜 이 틴트밖에 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쿠모 브러쉬로 립 경계선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 바를 때 브러쉬로 입술 안쪽도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닦아주면서 안 그러면 치아에 묻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안쪽에 4호도 한번 발라볼까 봐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 그러면 제가 렌즈 끼고 머리하고 다시 올게요. 미소들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왔습니다. 옷은 자라에서 구매한 옷이에요. 미소들 요즘 저의 최애템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메이크업 하면요 진짜 셀카도 너무 잘 나오고 나갈 때마다 와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쁘다 샵에서 갖고 왔어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미소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꼭 구매하셔서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